이번에 이 작품이 수북전. 네. 아, 이를 누가 지었어요? 수북전. 저희가 이번에 특이하게 제주에 계시는 시인 다섯 분이 참여를 같이 하세요. 그래서 가장 그 복을 많이 담았으면 하는 마음에 수북이라는 제목을 정했죠. 복이라는 아이템으로 이번에 잡으신 거네요. 네네. 그러면 그림들도 다 거의 복에 대한 그림들일 건가요? 네. 저도 작품을 하나를, 복에 대한 작품을 오늘 좀 걸고 가도 될까요? 그림을 거신다고요? 작품을 하나 가져왔어요. 아, 그림인지 네. 모르겠는데. 오늘 또 봐야죠. 이게 저희... 지금 들고 왔는데. 지금 들고 오셨다고요? 어. 그러면 상의를 해보셔야죠. 네. 어떤 건지 공개를... 아, 네. 그 저기... 네, 시인 선생님과 또 디자이너 쌤이 또 함께 해주셨잖아요. 네, 네. 네. 제가 좀 살짝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얼굴 너무 작아. 진짜. 난 처음에 지드래곤인 줄 알았어, 진짜. 이 그림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. 이게 팥을 그린가? 예, 팥. 예, 이 팥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와 있었던 추억이 떠올랐는데요. 성인이 돼서 첫 번째 실연을 하고 좀 상실감에 빠져서 침대에서 한 이틀 정도 누워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팥을 뿌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. 제가 무슨 귀신에 들렸다고 팥을 막 뿌리면서 다시 행복한 원래 우리 딸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. 자고 있는데 팥을 맞았죠. 되게 희한하게도 어. 제가 디자인 포스터를 출품하게 돼가지고 예, 좀, 예 이상한 좀 독특한 과정이 있었어요. 강민수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판매형 포스터를 지금 전시하고 판매하는 거죠. 그 포스터를 사면 마치 한 권의 시집을 산 것 같이 한 편의 시죠. 한 편의 네. 시를 그러니까 한 아~ 이미지가 한 편의 시가 다 들어있는 거죠. 오히려 더, 뭐 전에 작업했던 방식의 시는 읽기 더 힘들어졌는데 근데 그 문장, 이제 문장이라는 건 어쨌든 글로는 구성은 되지만, 그 문장의 힘을 가지려면 이제 어떤 개인의 경험들이 있으면 이제 문장이 강력해지잖아요. 맞아요. 그냥 아예, 예. 새롭게. 글자들을 아예 그냥 깨고, 네. 이제 뭐 이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, 예, 뭐 방식을 한번 써봤어요.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시를 보러 붕붕 오셨으면 좋겠고, 또 전시를 보고 가시면 또 붕붕붕붕, 좋은 기운들, 좋은 복들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번 보러 오면 한 번의 복. 근데 보러 오면 보러 올수록 더 많은 복을 얻고 가실 요 수북전.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. 많이 보러 오세요.